깨끗하다 그러면 부패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우리는 뭐로 대응할 거냐? 그럼 또 그 다음은 뭐로 대응할 거냐? 끝없는 수싸움이라고 봐요. 저는 그래서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이 상황들을 그냥 머리에 넣고 있는데 그래서 연대하면 저기서 각개격파로 치고 나오잖아요. 그럼 실제 게임할 때 각개격파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했는가?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다음 수를 또 생각해보고 뭐 유능하다면 이제 무능.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여기 민주당 무능 이거 몇 번 하다 안 먹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캐치해서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려고 하죠. 그래서 뭐 공정하니까 뭐 불공정이다 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했는데 지금 그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혹은 또 나중에 다른 분들이 계속 민주진영에서 나올 텐데 그분들의 상징은 무엇이고 그 상징이 있다는 건 그 반대급부를 반드시 저는 생각하고 몇 수 앞을 내다봅니다. 지금 대통령이 너무 좀 이상해 갖고 그렇지 저쪽에서 전략 짜는 사람들 보면 무서울 이만큼 되게 치밀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안에서 먼저 고민하자 이겁니다. 그냥 우리가 쭉 이거 중요하니까 밀고 가자가 아니라 지역 정치에서도 뭔가 밀고 가면 반드시 저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준비를 해놔야 이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서 버틸 수라도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상대도 마찬가지죠. 내가 당한 게 뭔가 아픈 게 있으면 그건 상대도 똑같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속도전을 위해서 또 서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고요. 뭐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상대방이 만약에 내 팩을 끼고 쇼미더머니를 치고 나는 그냥 일군 내 말로 시작한다.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? 딱 그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경우의 수가. 나도 똑같이 내 팩 끼고 끼친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반칙을 못하게 확실하게 응징하고 공정하게 붙잖는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졌지만 잘 싸웠어. 나는 이렇게 치트키는 안 썼잖아. 라고 생각하는 거.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.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우리는 그러면 실제 이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기서 엄청난 치트키를 쓰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? 이거에 대해서도 각자의 1, 2, 3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예시를 들어갖고 많은 논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.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왜 중요한가?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하태경이 대표적으로 뭐 이대남을 처음에 뭐 섭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들의 그 워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대남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2030 남성으로 워딩이 바뀌어요. 요 땀을 먹고 나중에 2030 청년으로 워딩이 쓱 바뀝니다. 이렇게 먹겠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선을 이렇게 긋고 요 싸움 51대 49 싸움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영역을 넓혀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. 물론 대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대선은 딱 안 긋고 요 멀티하나 싸움인데 이걸 누가 먹냐 요 싸움인 것 같아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유튜브랑 뭐 거리를 둬야 된다.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 했죠. 뭐 신의 한수 같은 이런 극단적인 채널들과는 결별해야 된다면서 막 비판을 해요. 그걸 또 잘 보다가 민주당에서도 몇몇 분들은 야 괜찮은데 우리도 보면 유튜브랑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치고 이게 저쪽이라고 칠게요. 그러면 이게 우리 쪽 유튜브 똑같이 말을 그냥 다 바꾼다고 가정할게요. 차 빼고 포 빼고 그럼 우리 쪽에서 그럼 다 떼도 여기는 아직 많은 게 남아있어요. 이게 무슨 비유냐면 유튜브 양쪽 똑같이 떼낸다 해도 저쪽은 종편도 있고요. 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은 거죠. 종편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어쨌든 우호적인 그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대1로 이걸 갖고 와갖고 우리도 유튜브랑 거리 둬야 된다 그러면 거리 둔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지자들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정치인들이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사람들한테 뿌리를 해도 어디서 하냐 이겁니다. 그럼 남는 건 커뮤니티 몇 개밖에 없어요. 그것도 딴지 클리앙 정도 혹은 몇몇 일부 커뮤니티가 있지만 거기서 그럼 모든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인가 부족한 빈 공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비평할 게 아니라 그냥 누굴 내가 만들든지 계속 그 새로운 우리의 말에 더 추가를 해야지 있는 거 그냥 갖다 버리자 그러면서 어설프게 이준석 따라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래서 결과를 뱉어내죠. 이게 훨씬 더 무서워지는 나중엔 AI를 부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막 깔려있고 실제로 그걸 계속 학습하는 동안에 이상한 걸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일베 언어라든지 이미 그런 쪽으로 많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
기존 데이터들이 그러면 과연 5대5인가 아니면 좀 편향된 내용들이 많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챗GPT라는 영역이 아직 생소하고 말도 많고 막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서 지금 유튜브는 우리가 많이 고전하고 있죠. 팟캐스트 때는 좀 민주진보 진영이 좋았는데 유튜브는 먹혔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새로운 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집을 점할 수 있을 것인가도 누군가는 앞서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디지털이나 AI 쪽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이 온라인 쪽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심리전이나 여론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8개 정도 책을 제가 골라본 겁니다. 물론 이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특히 뭐 저 댓글 부대는 한 3명 가지고 어떻게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소설처럼 쓴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트 트루스 해제를 한 게 정준희 교수님입니다.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리고 아무튼 제가 질의응답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했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아서 막 휙휙 넘어간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진행해 주시면